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거를 갈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무척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길어질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를 홀드 테이크 캐치의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잡는다 하는 의미. 근데 우리는 이제 CAP나 CAPT 정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세프트나 CUP나 그죠 CIP나 CIP나 마찬가지인데 이 그냥 예를 하나를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냐면은 CIP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래요. CIP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고요. Q파이라고 나오는 것, CUP가 그렇고요. SEPT로 나오는 것이 그렇고 CIP으로 다시 나오는 것, 캡처라든가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이 또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걸 하나 다시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캡이라는 거, 캡이나 캡핏이나 CPC나 이런 것들이 헤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헤드라는 의미로 이걸 많이 봐요. 헤드나 홀 떨어진다 하는 의미로. 그 이 예를 보자면은 뭐냐 하면은 캡이라는 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캡틴이라든가 이제 그쪽 개념. 그리고 캐피탈의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이 캡이라는 것 자체가 붙잡다 하는 거하고는 여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분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라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강의만 들었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걸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강의를 가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어휘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준다 해봤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이제 의대 시험이라든가 의대 편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부학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나올 일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문제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미거리일 수는 있죠.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하는 건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다? 앞부분 이 대괄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붙잡다 하는 의미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잡다 하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우선 이제 갈 때는 그 여러분의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그 어금꼴을 그냥 비슷한 것끼리 먼저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게 리시브가 잡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시브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거는 백이 되는데 그 백이 되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백이 되는데 백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 어게인의 개념으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고 안 그러면은 인텐시브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시브 자체가 잡다 받아들이다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꼭 무조건 손으로 잡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잡다 하는 것이 물건을 손으로 잡는 경우도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 잡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잡다가 갖다, 받다, 수용하다 하는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어휘 확장이 안 됩니다. 받는다, 맞이한다, 수용한다 하는 거죠.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 이놈의 명사 형태는 기본적으로 셉션이 돼요. 그 형용사 형태는 셉티브가 되는 게 이제 기본 꼴이고 이렇다 하는 정도. 컨시브라는 얘기는 개념, 착상, 상상, 임신 이렇게 하는데 컨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서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개념. 그래서 컴플리틀리의 개념으로 보세요. 컴플리틀리의 개념으로 확실히 뭔가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얘기가 이 전체란 개념으로 그냥 봐도 돼요. 토탈이라는 개념으로 컨 자체를 그래서 전체를 받아들인다 해서 개념을 품다 하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얘기는 전체 통으로 이제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 착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잡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임신할 때도 착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신이라는 표현. 프리컨시브라는 얘기는 컨시브가 개념을 품다인데 여기서 이제 미리 개념을 품다 착상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해놓은 거는 우익과고 그냥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프리가 미리의 개념에 대해서 미스컨시브 그러면 잘못 개념을 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잘못 개념을 잘못 푼다 하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다 하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죠? deceive란 얘기에서 이 d라는 얘기는 cive는 잡다 하는 건데 d라는 얘기는 bad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일 나쁘게 내지는 evil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악하게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잡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기만하다 하는 의미인데 쉽지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만하다 하는 게.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는 deception도 있지만 deceit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명사꼴이. 왜 지금 제가 deceit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나중에 이 명사 대 명사를 비교했을 때 consist, deceit, receipt 이게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possible란 얘기는 per란 얘기는 per는 퍼도 뭐냐 하면은 뚫고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관통해서 그죠? 뭐야 그 관통해서라는 게 쓰루라는 의미. 쓰루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쓰루라는 의미에서 서로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이죠. 그러니까 쓰루는 통과해서 이건 서로는 철저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를 이해한다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알아 인식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미스는 결국 뭐냐면은 잘못 인식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 인식하다. 이게 지금 이 부분 여기 빼놓은 겁니다. 뒤로 갑니다. 파생되는 것은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후다닥 여러분이 일반적인 강의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의 뒤에 꼴랑지가 비스무리해 보이는 새끼들부터 먼저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건 이제 어치브에서 같은 경우는 어치브 그러니까 치브가 결국은 셉트의 개념입니다. 치브가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것은 AC예요. AC 무엇에 대해서입니다. AC가 그렇죠. AC는 그러니까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증가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AC에서 C자가 뒤에가 C가 있어서 그냥 생략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오버가 있고 그죠 언더가 있고 아웃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오버는 과도하다, 그 이상이다 하는 거고 아웃도 뭔가 범위를 넘어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언더는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러는데 오버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다. 성과가 되건 성취가 되건 상관이 없죠. 능력 이하로 성취하다 이렇게 되죠. 보다 출세하다,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사실상 구분 없이 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명사 형태는 MENT가 되잖아요. 그죠? 몇 번이 알 것이고요. 예, anticipate에서 ant라는 얘기가 미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sif가 결국 이게 잡다 하는 의미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미리 뭔가를 잡다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미리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렇다 하는 거죠. 기대하다, 고대하다. participate에서의 part는 부분이죠. 그죠? part가 분인데 부분을 잡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part라는 것은 그냥 부분도 되지만 이거 자체가 지역도 되죠. 그죠? 지역도 돼. 그래서 그냥 참여하다 하는 의미, 참여, 참가하다 하는 의미가 어떤 공간에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취한다 하는 것은 관여한다. 참여, 참여가 결국 여기서는 관여라는 의미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멘스페이트에서 여기서 이 맨이라는 것이 이게 손이에요. 손이 되고 여기서 이는 뭐냐면 이게 EX예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잡혀있던 놈을. 그래서 해방하다는 거예요. 해방하다 하는데 여기서는 해방시키다는데 일반적으로 노예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뒤로 바로 건너갑니다. 이놈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잘려있다고 보세요. 셉트에서 이 셉트가 그 어근이 이제 받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AC는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를 누구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다, 수락하다, 용인하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명사 형태는 셉션이에요, 일반적으로. 익셉트는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것을 떼어놓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빼놓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빠지는 놈 입장에서 보면 제외하다, 예외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셉트는 인터라는 얘기는 사이에서요.
비트윈의 개념입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의 개념이 된다는 거. 써줘야 돼요.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인터넷 비트윈이 되는 거고. 이놈과 이놈 사이에서 갈아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저기 가는 사이에 낚아챈다. 그래서 가로채다, 차단하다. 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컨트라셉트에서의 컨트라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 이 셉트는 내가 안에 뭔가를 갖는 것을 반대한다 해서 이게 피임에다 하는 거죠. 이거는 아파지시잖아요. 그죠? 반대가 돼서. 프리셉트라는 얘기는 프리는 미리입니다. 이게 미리. 미리 잡는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잘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한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미리 잡았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남보다 먼저 잡았던 것, 그럼 그것을 어찌해야 돼? 남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훈이나 훈계다, 격언이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접두어만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냥 딱딱 떨어져 나오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셉트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얘기는 온의 개념이 있고요. 인도 되고 온도 되고 그래요. 근데 온이라는 의미 이 자체가 온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는 스타트의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온 자체가. 그러니까 막 받아들인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막 받아들인다. 근데 막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학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아, 취직을 하려고 그랬더니 대졸자만 된다네 이샹.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다 내지는 학위 취득해서 취직을 한다 치면은 어떤 직책을 맡다 맡기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학위 취득의 인셉션 그러면은 뭔가를 시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나중에 뭔가 시작이라든가 개시라든가 발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명사 쪽으로 갔을 때 다시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명사 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동사만 이꼴 가지고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모양이 같아도 이놈은 여러분들이 이놈을 모르게 돼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도 모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윗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오질 않아요. 요놈이 하나 나온다면 나올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편입시험을 본다고 봐요. 근데 저 지방에 무슨 그 이상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편입 공부를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부는 좀 어렵게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쿱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잡다 취하다 하는 의미예요. 쿱이. 근데 여기서 OC는 이건 그냥 강조입니다. 인텐시브의 의미다라고 보면 돼요. 차지하다, 점유하다, 점령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차지하다는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공간 차지하면 점유하는 거고 강조를 하는 경우 점령하는 거고 어떤 그 직장에서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종사하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나중에는 직업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죠? 직업으로 흘러가는 명사가 됐을 때 점령도 되고 리아큐파이 그럼 다시 점령 뭐 하다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편의상 그냥 그럼 다시 하다가 아니잖아. 다시 이거 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프리오큐파이라는 얘기는 이게 미리가 되니까 그죠? 미리 이거는 다시가 되는 거고 그죠? 어게인의 개념.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는 이거 이제 제가 안 써요. 앞부분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는 거 가능하면 안 쓴다 하는 거죠. 그냥 프리는 프리오큐파이 그래서 선취하다 하는 건 미리 차지하다 점령하다 하는 거죠. 꼭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갖는 것까지로 이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중하다 그 몰두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몰두 몰입 이렇게 된대요. 푹 빠지다 하는 의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여러분이 보면 이놈이나 이놈보다는 이놈이 의미가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는 쪽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 어휘 문제를 내면 이걸 가지고 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휘를 낸다 치면은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놈을 가지고 내야 돼요. 이건 좀 더 이제 어려운 게 사실이고. 자, 뒤로 갑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동일 어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코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근이 같은 거고요. 리코퍼레이트 그러니까 다시 갖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잡는다, 취한다 하는 의미에서 회복하다, 복구하다, 만회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 회복도 마찬가지니까 리커버하고 같은 거죠. 그죠? 리커버도 연어와 같은 거. 캡처는 결국 잡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생포, 포획, 생포 이렇게 했는데 동사도 된다 하는 거고요. 캡티베이트 그런다면은 매혹시키다, 현혹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캡티베이트가. 캡티버티 그럼 노예 상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건 지금 여기 아직 안 써줬습니다. 이스케이프에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어근이 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케이프가 잡다는데, 잡다고 여기서 ES는 뭐냐면은 EX예요. 잡는 것으로부터 밖으로 벗어난다 하는 의미예요. 밖으로. 이거 자체가 아웃이니까. 그래서 잡히는 것을 피한다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피하다, 회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플린.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디스플린이 나오면은 훈육, 규율, 그죠? 엄격한 교육이라는 표현에서 훈육하다, 규율하다 하는 의미가 나오고, 특이한 거는 이제 학과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원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거 자체를 통으로 놓고 그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 훈육하다 그러는데 이 자체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근이 이렇게 나뉘어요. 이 시프라는 거하고 앞에서도 이미 저는 설명을 했어요. 앞에 다른 부분에서 반복이 계속되는데 역시 디스란 얘기는 이 DIF하고 같아요. 이게 DIF 이거는 이제 어파트의 개념이라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잡아놓는다 하는 건데 잡아놓는다고 머릿속으로 잡는다 하면은 뭔가를 받아들인다고 되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왕족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무예 선생, 음악 선생, 미술 선생, 예절 선생 이런 선생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잡아놓고 훈련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원래 어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주 쓰니까 합해적인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훈육시키다, 규율하다, 엄하게 가르치다 하는 의미하고 여기서는 규율하다 하는 의미에서 징계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혹독한 훈련을 시키다 하는 의미하고 징계하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는 카페스테이트 그러니까 잡을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죠.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손으로 잡는 게 기본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애가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손으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다, 능력을 부여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인이 붙어서 이놈에다가 인이 붙어서 반대 의미가 돼서 불능케 하다, 부적절하게 하다, 자격을 박탈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이 D라는 것도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디카페스테이트 그런데 이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진짜 심하게 된다 치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구분하게 한다 치자는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놈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용어에서 수정 능력을 방해하다. 그 임신 능력이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에서도 마찬가지, 동물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거죠. 식물학을 하는 경우나 동물학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쪽으로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의도를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냈다면은. 자, 뒤로 갑니다. 저기까지가, 앞에까지가 이제 계속 그 동사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 가지고,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시험을 실제로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편입시험 좀 고급으로 간다든가 그럼 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그 경찰대라든가 뭐 육사, 사관학교라든가 그런 머리 수준이 여기까지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capable 그러면은 capable 잡다 그랬는데 잡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반대가 되면 incapable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susceptible 이라는 얘기는 잡는다 하는데 잡는다가 느낀다 하는 의미도 돼요. sub 이라는 얘기는 sub이 아래의 개념이잖아. 아래의 개념인데 이게 단순하게 아래도 되지만은 좀 그 덜한 개념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덜한 것까지 느낄 수 있다 하는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강도라든가 뭐라든가 좀 덜한 것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 그래서 다감이라는 얘기는 느낌이 많다로 보세요. 사소한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민감하다 하는 의미하고 이경으로 갔을 때가 이제 이런 문제로 내면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것에도 쉽게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다. Susceptible to something dangerous 이렇게 나온다고. 뭔가 위험한 것에 쉽게 노출되는. 근데 이 경우에는 contractible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앞에서 본 거 있을 거죠. contract가 뭐였어요? contract 자체가 그 수축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뭐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의미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contractible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municipal이라는 얘기는 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CIP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데 여기서 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는 도시를 얘기해요. city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ity에서의 의무의 개념이 돼요. 그 city에서의 어떤 duty랄까? 이 개념. 그래서 어떤 의무로 같이 행하는 개념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의 도시, 자치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미스치프에서 이 미스라는 얘기는 실수도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실수도 되지만 이게 나쁜의 개념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bad. 잘못 뭔가 갖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해악, 악영향, 이제 피해가 되는 거, 곤란한 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프린시플에서 이 풀이 잡다잖아. 그죠? 잡는다인데 여기서 프린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first의 개념이에요. first, 여기서 first라는 개념은 먼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잡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원리, 원칙, 방침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는 편에서 나온 거죠. 프린시플에서 여기서 이 펄도 마찬가지죠. 의미는 마찬가지고요. 이거 자체도. 근데 이거는 이제 먼저 잡는 거, 왜 먼저 잡을까요?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명사로 할 때는 학교장이건 교장이건 대장이건 뭐 이제 다른 장자리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프린스.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아니 왜 여기서 잡다가 나오다가 왜 프린스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C도 역시 이놈이 변화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잡을 자격이 있는 정도로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프린스. 그럼 프린스가 여기서 나왔다면은 프린세스도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낸다 치면은 이제 쉬운 형태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제 반대가 된다 치면 인서셉터블. 그런다면은 뭔가에 둔감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는 다 써놓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른 단어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함불 먼저 보고 나서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으려나 싶네. 체이스라는 것도 잡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는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이놈이 그 원래 이제 그 고대 영어에서 나와가지고 이태리 거치고 프랑스 거치고 뭐 어디 어디 거치고 이러면서 의미가 바뀌었다가 다시 영어로 편입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체이스는 쫓다, 잡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건이건 뭐 이제 그 꿈을 추적하건 마찬가지. 이 펄체이스에서 펄체이스에서 이 펄한 얘기는 이 그 무엇에 대해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펄체이스 자체가 이거는 구매도 되고 구매하다도 됩니다. 구매하다도 된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force예요. 앞으로 쫓아간다 하는 의미인데 이제 여기서 같으면 특별하게 원래도 이제 뭔가 추구하다, 추적하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우선적으로 쓰였던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repurchase 그럼 당연히 리만 들어간 거니까 다시 캡션 그러면 표제 그리고 표제를 달다도 되고 표제도 되고 이렇다 하는 거죠.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려워요. 흠잡기 좋아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흠잡기 좋아하는 전혀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 쪽이 아니게 된다 하는 거를 실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따로 있어요. 뒤로 갑니다. 리코브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코프 자체가 그 앞에서 봤던 뭐야 이렇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recuperate 그죠? 거기서는 이제 회복하다 그랬는데 회복하다 이제 그 하는 의미는 이놈하고 지금 같이 가요. 의미가 지금 여기서 COUP, CUP 음과가 지금 차이가 생기는 이 정도란 얘기죠. 근데 의미는 벌충하다, 보상하다 하는 이제 별도로 이 의미가 좀 더 추가된 거죠. 벌충하다, 보상하다, 회복하다. 케이블도 잡다 하는 것이 나아요. 뭔가를 잡을 때 이게 쉽게 잡기가 힘들 경우
그걸 줄로 묶어서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게 케이블이다 하는 거고요. 캐치도 역시 잡다가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재미로 설명할 때는 이거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게 문제로 나온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근데 이제 어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어근이다, 캐치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어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참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재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뒤에 재미로 공부할 만한 것들이 아 여기 말고 이제 여기까지 그렇고 뒤에 캡으로 가면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캡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색깔을 좀 더 구분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단어고 리시버라는 거.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리시버 수령인 수신기, 리셉션은 응접맞이, 뭐 이제 실전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가입이라는 얘기는 억셉턴스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인다 해서 앞에서 나왔던 억셉턴스나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리셉션이 좀 호텔 같은 경우에 접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접원이라는 게 접수원. 접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시트는 영수증인데 여기서는 리시트하고 뒤로 가면 컨시트니 뭐니 이제 이게 나옵니다. 리시피언트가 수령인 수혜자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고 이게 수상의 하는 것까지 다 나온다 하는 거 명사 형사. 리시피언스 이는 명사가 되는 건데 그죠? 수령수나 수용성. 코리시피언트 그러면 공동수상자를 얘기를 해요. 코가 들어가서 수상자 했을 때 공동수상자. 리셉터라는 얘기는 수용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리시버, 리셉터 이게 틀려요. 그죠? 리시피언트 이렇게 해도 약간씩 틀려진다 하는 겁니다. 틀려지는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감각기관의 수용체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리셉터클은 용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릇 같은 경우 무슨 화학약품 실험한다 그랬을 때 담는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고 레시피는 처방전이라고 하는데 꼭 처방전은 우리는 처방전만 그 조리법만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조리법이 아니라 비결, 비법 이렇게 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지. 비결, 비법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뭐냐면 해결책이야. 기발한 해결책 이렇게 풀어서 써준다 하는 거지. 자, 뒤로 가서. 컨시브는 이제 컨시브는 앞에서 본 건데 착상하다, 뭐 미리 착상하다, 잘못 개념을 품다 하는 건데 이건 그냥 통으로 봅니다.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 하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그 할 수 있는의 개념이 되니까, 그죠? 있을 법안까지. 인컨시버블.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프 컨셉션 자아 개념 자아상이라는 얘기고 프리컨셉션 선입견 편견이라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미스컨셉션은 그릇된 생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컨시트는 앞에서 리시트하고 이것을 구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우회 거보다는 이놈이 더 어렵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만심이 강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컨이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 혼자 생각하는 정도로 보세요. 컨세이트 그런 자만심이 강한 우쭈란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경우도 보면 일레이티드라든가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런 걸 다 쓸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는 문제를 제가 내겠다 하는 겁니다. 출제를 직접. 그래서 이제 그 자부심이 강한 허영심. 그죠? 뭐 허영심 그런 데면은 뭐야? 그 베인글로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씨. 왜 아이씨라고 그랬냐면 안 써야 되는데 괜히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쓰게 되니까 시간만 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을 갖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여기 자체 설명하면서 문제를 막 만들면서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기본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막 생각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뭐 큰 차이 없죠.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동사는 알았어. 여러분들이 컨시브니 뭐 그저 디시브니 알았어. 근데 디시브니 알았는데 이게 다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허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웬만한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디시브 했는데 여기서는 디셉션도 있고 디시트도 있습니다. 명사가. 그러니까 앞에서 리시트, 컨시트, 디시트 이렇게 나오는 거 까지. 디셉션은 사기, 기만, 협잡, 속임수, 현혹, 가짜라는 의미까지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리 가버린다 그러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속기 쉬운, 이제 속일 수 있는데 되고 속기 쉬운. 그래서 현혹적인 거짓의 사기의 못 믿을 믿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데면은 뭐 못 믿어 그런 데면은 다른 형태들. 이 인크레더블, 근데 거기서 인크레더블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인크레더블은 야 신기해서 못 믿겠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디시트에서 디시플만 여기는 다 이놈만 있어도 되는데 NESS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명사꼴도 이렇게 붙이면 된단다 하는 거예요. 그 디시플 그러면은 기만적인 사기적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기 기만이라든지 지 능력도 좀 별로 없는 게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 기만이라는 개념이 좀 그 우쭐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같다 하는 거고요. 자기 기만적인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자기 기만에 빠진 뭐 이런 식. Undeceived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이제 어려워지는 게 Undeceived 그러면은 Undeceived라는 얘기는 그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게 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깨우쳐주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디스 일루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여기서 이걸 다 쓸 수 없다 하는 거죠. 퍼시브는 인식하다 했는데 잘못 인식하다 그래서요. 인식 이해력 견해 이렇게 나오고 인식력을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할 수 있는 그 퍼셉터블도 있고 퍼셉터빌리티 ITY를 붙이면은 명사가 된다 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셉터블에서 이제 여기 이것은 기본으로 깔리면서 눈에 띄는 상당한 이렇게도 간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conspicuous라든가 그죠? remarkable라든가 noticeable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 치면 considerable라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그죠? imperceptible 그럼 감지할 수 없는 에서 상당한과 반대로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perceptiveness 지각하는 통찰력이나 이렇게 되고요. 지각력, perceptual 지각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통찰력이 있는 이렇게 가는 거 지각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외워야 됩니다. 퍼시브는 알았는데 이놈들을 봤을 때 의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퍼시브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다른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아주 그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편입이건 공무원 시험에서건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쉬운 문제만 골라서 낸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내질 않는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본 거니까 성취 뭐 자가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낙제생이라는 표현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페일러라는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거고 기대 이상 성취하는 이건 뭐 굳이 안 써줘도 안 봐도 되겠죠. anticipate도 예상, 기대하는 놈. 예상, 그죠? 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선수를 치는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를 친다는 게 미리 가서 잡은 놈이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을, 이 뜻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거죠. anticipate, 그럼 기대하는 사람도 되고, 기대하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표하는,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에 근거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nticipative 이제 선수를 친 이런 의미가 선제적인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어렵게 내려면은 이 앞에 있는 기본 뜻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아. 여기서 이제 unexpected 하고 같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참가자, 참가의, 참가하는이 되는 거고 관여하는, 하는 명사도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뭐 뻔히 아는 거고죠. non-participatio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불참, 불관이라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non-intervention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뒤로 갑니다. 여러분 쪽을 제가 앞을 쳐다볼 그 시간이 없어요. 이쪽만 보고 얘기해도 시간이 딸려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놈은 지금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칸이 밀린 거예요. 이걸 줄여서 여기에 지금 중간에 여러분이 안 보이는 칸인데 이걸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건데. 손을 밖으로 이제 끌고 가서 적용하는 게 해방이탈, 그죠? 노예 해방을 얘기를 한다고 그죠? 노예 해방론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해방을 위한 해방과 관련된 해도 되고요. 진짜. 노예 해방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면에 써있죠. accept나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임, 그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식이 되는 거. 보면 되겠죠. non acceptance, 불성인, 이렇게 되는 거. except는 제외하다 해서 예외 없는이 되는 거고, 예외적인 해서 아주 희한한, 드문, 귀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할 만한, 반대할 만한,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objectionable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objectionable, 반대할 만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이렇게 되니까. objective가 아니라 하는 거죠. 이례적이다 하는 거, 언이 붙어서, 그죠? 나무랄 데 없는. 여기서 이 제기할 만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할 만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만족스러운 이란 개념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를 낸다 했을 때, except 제외하다 해서 이 뜻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except 하나 딱 알고, 알았어.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 이게 문제죠. 가로채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알겠고, 그죠? 가로챈다 하는 의미에서는 프리셉트가 교훈, 그 훈계, 뭐야 그 격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훈계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주로 목사였어, 목사. 옛날에는, 그죠? 목사들이 옛날에는 교육도 담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연세대니 뭐 배제학당이니 대부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했던 거, 그죠? 프리셉터, 그래서 교사의 지도자의, 그리고 교사다운,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주의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SHIP가 붙으면 그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교훈의 교훈적인,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뒤로 가서는 컨트라셉트에서 컨트라가 반대가 되니까는 PM이 되고, PM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ITIV가 돼서 이게 명사로도 그냥 쓰입니다. 이건 명사로 그냥 쓰인다 하는 거. 특히 약이라든가 화학약품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셉션이라는 게 처음 시작, 학위취드, 학위 수여식이라 했는데 의미는 인셉션 이쪽일 때를 생각을 하고 시작의 발단, 이렇게 되는 거. 시초의 초기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여기 이 경우에도 이니셜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병이라든가 이런 경우 초기라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 인셉션 자체가. 인시피언스냐 리시피언스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시피언트 했는데 리시피언트 앞에 있었던 거, 그죠? 수혜자, 수령인 했을 때 그런 거하고도 모양이 비슷해지면 역시 헷갈린다 하는 겁니다. 아큐페이션 이미 이제 본 거니까, 그죠? 직업이 점령의 점유자, 거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 언어큐파이는 미점유의, 일이 없다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 어큐페이션이 직업도 되니까 종사라는 의미에서 이게 직업이라는 거 나와서 과밀하게 차지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죠? 너무 조밀하다 하는 거. 선점 이런 건 알 것이고요. 그죠? 프리오키파이드 선, 몰두한, 열중한 이쪽 의미를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복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명사, 뭐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뻔하고. 그리고 캡처는 생포. 캡처로 생포자가 되는 거고, 생포할 수 있는 리캡처, 탈환, 되찾은 거, 이게 이제 동사도 된다 하는 겁니다. 리가 다시가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니까. 이거 보면 알겠죠. 캡티브는 매혹하다, 현혹하다 그런데 캡티베이션. 이제 이 상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매력으로도 나온다 하는 거고, 매력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매력물로 보면 돼요. 매력시키는 사람이 되건 물건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캡티브는 포로, 노예,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포로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스케이프, 도망칠 수 있는, 없는. 이스케이프 그냥 도망자고요. 여기서 이스케이피 그러면은 이거는 당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수동적으로, 얘는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건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 그래서 이게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람, 이것도 사람, 이것도 사람인데 이놈은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의미가. 현실 도피주의자. 여기서는 이제 이즘이 됐을 때 현실 도피주의라는 얘기죠. 그죠? 이놈보다 이놈이 훨씬 심각하죠. 그죠? 이스케이프 로즈에서 이 로즈가 되면 학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도망치기와 관련된 이제 학문의 개념에서 탈출술, 도피술이다 하는 거죠. 이스케이프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지 피해 회피가 아니라 원래 이스케이프 자체가 피해 회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도피처, 도피구, 도피수단 이 의미로 나온다 하는 정도입니다. 뒤에서는 여기가 이제 좀 더 어려울 텐데 여기 보면 쉽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디스플린이 뭐 훈육하다 규율 막 이랬잖아요. 그죠? 디스플린이다 그러면 훈육시키는 사람 시킬 수 있는 훈육된의 개념이야. 훈육된이라는 얘기는 규율이 잘 짜여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육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징계라는 의미까지 같이 간다 하는 거. 디스플리나이리언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IAN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놈하고 이제 큰 차이 없이 겹쳐 쓰이는 경우고 인디스플린 그러다면 인이 들어가니까 결국 규율이 없는 무절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인디스플린드 그러면 형용사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 언을 써도 마찬가지죠. 언디스플린드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무질서한 어지러운 규율 없는 이렇게 되죠.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규율 없는 해가지고 undisciplined soldiers 이렇게 나오면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죠. 자기 규율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같은 학문의 개념으로 나온 거죠. 인터가 사이가 되니까 discipline을 그래서 학문 간에 단일 학문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멀티가 되니까 여러 학문 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융합과 갈 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disciple에서 이거는 따로따로 떼놓고 붙잡아놓고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사제, 사도, 문화생, 추종자 이렇게 나와요. 그 상태에 있거나 그 기간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카페스테이트가 능력을 부여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게 하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수용량, 용조, 그리고 능력이라는 의미까지 간다 하는 거. 용량도 되고 수용량도 되고 incapacity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돼. 자격 상실 이렇게 된 거 실격. 과잉이 되겠죠. 오버가 되니까. 그죠? 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capacious.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포용력이 있느니 너른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간이 되건 사람의 마음이 되건 동시에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도량이 큰까지 나온다. 그럼 여기서 같은 이런 경우에 generous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관대한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ncapacious. 그래서 한정된 용량이 적은 사람 도량이 적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본 거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는 여긴 다 본 거예요. capable 하는 거, 할 수 있는 애서. capability가 능력. 이건 능력이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무능, 이렇게 되는 거죠. susceptible도 앞에서 본 겁니다. 다감한, 민감한. 그래서 민감성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상태고도. only 붙었으니까는 둔감한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on이 붙었고, 그죠? 받지 않나. 뒤로 가서.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 면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를 얘기해요. 시골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나 혼자 산다 그런다면 뭔가 의무 개념이 없어요. 근데 도시에 살 때는 도시 한번 청소도 해야 하고 도로 공사 한다 치면은 한 번씩 나가야 되고 이런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면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듀티에. 그래서 municipal이라는 것이 결국 도시 자치에 이른다고 그러고요. 도시 자치체라든가 시라든가 이렇게 나야. municipalize에서 이거는 도시화하다 하는 개념인데 도시화라는 개념에서 자치제로 운영하다. 시영화하다. 시유화하다. 시가 책임지고 소유를 하고 있던가 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던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치제라는 얘기죠. 지방자치주의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옛날에 초기에는 시에서 출발했지만은 그게 이제 자치제 개념으로 흘러갔다 하는 거. 미칩이라는 것이 잘못 잡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해악이라고 그러는데 미칩에서는 유해한 장난을 좋아하는 이런 표현이고 뒤로 가서
principle에서 principle 그러면 절조에 있는 원칙에 따르면 먼저 잡는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잡아놓은 것, 머릿속에 잡아놓은 것에서 뭐 이제 그 원리 원칙 이제 이런 표현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principle 그래서 원칙을 따르는 개념입니다. 절조에 있는 이런 원래는 원칙이라서 원칙을 따르는 애에서 절조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결국 discipline의 개념하고도 지금 같이 엮여서 간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프린스플이라는 개념이 뭐 교장, 학장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여러분이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린스팰리티 그러면 이게 공국이 돼버려요. 공국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원래 왕국이 있다 그러면 왕국이 저기다가 뭐 백장 뭐 이걸 이제 파견해 가지고 하는 것을 공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공국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공국을 처음에 누구한테 주냐면 왕자한테 줘요. 왕자한테. 그래서 이제 왕자가 여기까지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LET가 붙으면 이거는 축소사예요. 적다 하는 거. 그래서 왕자인데 조그만 왕자 그래서 어린 왕자 소공자라는 표현을 써요. 프린세스는 ESS가 붙으면은 여성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뒤에서는 체이스는 좁다고 폴체이서 구매자가 되고 그죠? 여기는 왜 이제 그러니까 같은 거를 또 해놨을까?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리자로 붙여놨어야 되겠죠, 그죠? 리폴체이서 캡션 표제라고 했는데 표제가 없다 하는 거고요. 캡션은 흠잡기 좋아하는 건데 여기 명사다 하는 거고 이건 앞에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데. 앞에서 처음에 그 동사부분만 여러분이 외웠던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가 왜 길어지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이 뒤에 맛보기. 그러니까 head라는 의미로 cap이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나온다. 근데 문제는 문제로 다뤄지면 이 부분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근데 대부분 강해지게 하는 건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재미로 얘기하고 이거는 그 의대생이나 그 해야 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 강의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신청. 자, 뒤에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